집집마다 하나씩은 걸려있는 가족사진. 현상근 할아버지와 오임순 할머니는 오늘 생애 처음으로 두 분만의 아이,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귀여워. 멀리만 이렇게 보고. 사진관에서 정식으로 사진을 찍어본 지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남자가 있어야 되냐, 여자가 있다냐. 아, 남자가 좌측이에요. 예, 네, 남자예요. 남 앞에선 다정한 포즈가 어색한 구식 어른들이지만 자, 여기 보시고요. 화장 쓰세요. 네.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부로 오해받기도 하는 두 분은 7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한 사이좋은 연인입니다. 1921년에 태어난 할아버지와 1936년에 태어난 할머니. 7년 전까지만 해도 두 분은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전도 유망한 사업가였던 할아버지. 일찍 쓰러진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가정을 꾸려온 할머니. 슬하에 아들, 딸, 손주들까지 일가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두 분은 8년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동네 노인대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요. 에, 그 태도가 점잖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나 뭐 나나 뭐 다 똑같이 혼자 살면서 못 갈 게 뭐 있어, 용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와보라고 하시라고. 나이가 마음까지 늙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7년 전 약속을 그대로 지켜온 두 분. 누구보다 알콩달콩한 황혼 로맨스를 만들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할아버지의 아침은 할머니의 전화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 오빠가 어제 욕 많이 봤어요. 예, 예, 갑니다. 갈 겁니다. 하루 중 처음 만나는 아침, 매무새부터 가지런히 합니다. 할머니네 집은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7년째 만나고 계시지만 두 분은 따로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잤어요? 그럼요. 아, 어디 욕 많이 봤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매끼 식사는 두 분이 함께 합니다. 아이, 죽기 뭐. 야. 늘 밥을 함께 먹는 말 그대로 식구입니다. 아, 좋죠. 그것도 행복이요, 그런 것도. 이가 좋지 않은 할아버지를 생각해 할머니는 떡을 푹 끓여서 일부러 불은 떡국을 만들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잘 끓였어. 잘 끓였어요? 네. 이게 턱 퍼져서 그렇지 고기 곰곰 국물이라 이게 소고기 국물이라 그래도 국물에 들어갔다고 남이 살 국물 들어가서. 그런 게 말이죠. 얼마 전 할아버지가 해온 국물 김치도 제법 맛이 들었습니다. 이게 익어서 이제 식구만요. 배 사과를 막 썰어놨더니 맛이 그냥 기가 막혀. 과일을 따로 안 먹어요. 두 주먹도 안 아주고도 모르겠네. 양념 한다가 내가 배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썰어넣어가지고 맛있게. 인류 요리사예요 내가. 인류 요리사. 힘들어도 해먹는 밥을 고집하는 할머니는 거동이 편치 않은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많이 드시죠? 고맙습니다. 맨날 잡수고 나면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랬죠. 몸은 아픈데 이렇게 그냥 그날만 해도 고맙다고 맨날. 내가 몸이 성에도 원래 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그냥 그릇도 건 누가 오면 안 부끄러 먹도 못해. 탁탁탁탁 떨리고 그냥.
팔다리가 계속 떨리고 마비되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 때가 6년 전. 두 분이 사귀기 시작한 지 채 1년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 후 두 번의 큰 수술과 투병 기간 내내 할머니 곁엔 언제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할머니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복지관에 갑니다. 아버님, 이렇게 꽃무늬 있는 가방 들고 가면 안 쑥스러우세요? 그런 거 몰라. 뭐 항상 하기 때문에, 네. 마음을 하기 때문에 쑥스럽지 않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는요. 쑥스러워 손은 못 잡아도 할아버지의 신경은 늘 할머니에게 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읍니다. 들어오면서. 이곳은 연세가 아주 높은 분들이나 경증 장애인을 낮 동안 돌봐주는 곳입니다. 우리 할머니 또 얼마나 또 저기 하시다고 노래도. 이곳에서 젊은 축에 속하는 오임순 할머니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이 다음에 가실 때 내병 좀 제 갖다 줘. 갔다가 유당강에 갔다 걷는 내빌라고 그랬어. 사진 찍. 할아버지가 할머니께서 움직일 때마다 동행하며 노심초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 20년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지만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무서운 병이 파킨슨 병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합니다. 가셔. 이따가 저녁에 만나요. 예. 이따 또 올게요. 예. 이제 짧은 작별의 시간입니다.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지내는 낮 동안 할아버지는 동사무소에서 조직한 노인봉사대 활동을 합니다. 젊은 시절 하던 설탕 제분 사업이 어려워져 은퇴를 하고 할아버지는 동네 노인회 일에 열심히 참여해왔습니다. 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뭐 여간에 주실 게 없어요. 뭐 참. 회장님이 앞에 가셔. 그럼 회장님이 앞에 가셔. 회장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 뒤따라가면서 주실 테니 얼른 주소 가셔. 휴식 시간이 되자 할아버지는 휴대폰부터 꺼냅니다. 헤어진 지 금방인데도 벌써 안부가 궁금합니다. 누구하냐 물어보고. 여보세요. 아 지금 봉사 작업하고 있어요. 뭐 해요 거기 지금 늘. 예. 그래요. 그렇게 이따 만나요. 예? 이따 봐요. 열심히 한대 지금. 아버님 얼굴이 밝아지시는데요. 아, 거기서도 웃으니까. 동네 노인들 사이에서도 현상근 할아버지의 연애는 유명합니다. 아유, 정답게 찍으셨네. 뽀뽀하면서 찍었네. 아 이거 뭐야. 내가 찍은 거. 예. 그게 여기 나오죠? 뽀뽀하잖아 얼굴이 맞대고. 오늘은 함께 찍은 휴대폰 액정 화면이 화제입니다. 이 회장님은 원래 인정궁도 많고 자상해지어갖고 진짜 참 그 아줌마한테 해주는 게 진짜 남 부러울 정도로 해줘요. 이렇게 다도 꼬려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그래 같이 잡숫고 진짜 정신으로 보여줘. 아이고 내가 봤는데 매일 아니야 데이트 안 하고 매일 운동 한다고 쓰지. 아니 나 산에 가려고 하면 아저씨인데 이렇게 나오시는 게 할머니 집 가시느라고 두 분이 이렇게 나 살고 자기 살고. 독거노인 문제가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닌 요즘 현상근 할아버지의 즐거운 일상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기분 좋은 소식이 됩니다. 복지관이 쉬는 주말 두 분이 함께 가까운 동물원에 왔습니다. 처음 만남을 시작할 때 좋은 구경 많이 다니자고 약속했는데 할머니 건강 때문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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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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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여기 나온다. 야 해외여행보다 더 좋은 구경은 좋은 사람과 함께 보는 풍경입니다.
먹을 걸 못 가져와서 미안해요, 곰돌이 선생님. 그런 짐승도 쌍을 갖고 둘이 재밌게 살아야지 되는데 사람이라고 혼자 살면 너무 외롭고 적적해서 안 돼. 그리고 친구라도 사귀어서 같이 있어야지 좋지. 혼자 있어봐요. 이런 데로 와도 혼자 댕기고. 아니 좀 내가 손을 빼고도 살짝 놔봐요. 좀 꼭지지 말고 이렇게 봐 이렇게. 내 뒷모습까지 신경 써줄 사람이 있다는 행복. 두 분은 그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구경 중에 두 분이 사이좋게 매점에 들러 옥수수를 고릅니다. 치아가 더 안 좋은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은근슬쩍 물은 부분을 건넵니다. 끝머리 여기 먹기가 낫고 좋은 거 잡서. 나보다 상대가 더 중하니 이런 게 진짜 사랑이겠죠. 치아가 안 좋아서 팔려 팔려. 맛은 모르고 먹어. 먹는데. 난 아직 맛있게 잘 먹겠지. 이렇게 또 하루 두 분은 새 추억을 만듭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할아버지의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어째 저기 애기 잘 커? 네. 며칠 후면 할아버지 생신입니다. 아들이 서울로 모셔간 데도 싫다는 할아버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엔 생일상 받는 일도 일절 마다합니다. 생활하기도 바쁜데 뭐 한다면서 말이야. 자꾸 그런 거 몰려다니면서 기념하는 게 써. 좋지 않아서 내가 말리고 있어요. 아버님이 글쎄 모르겠어요. 아버님 깊은 뜻이 있으시니까 저희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다 여기다 이렇게 정을 붙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연세 있으셔도 저렇게 건강하게 생활하시니까 그냥 그것만 현재로선 감사할 뿐이지. 내가 여기 좋으니까 안 가는 게요. 좋으니까 거기 가면은 서울 가면요 연척까지 내가 일부러 차를 댕겨 사람 만나고 얘기나 해야지. 오고 가는 사람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2, 3사람 붙잡고 날카롭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는 나시면은 전부가 그냥 다 인사하는 사람이니까. 아직 자식 신세질 때 아니라는 꼿꼿함을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오셔서.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예. 점심 드셨어요? 아유 예. 아유 뭘 이렇게 추운데 다 갖고 오시라고. 두 분은 사귀기로 하자마자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둘 사이를 공개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불러 식사도 하고 동네 노인들을 초대해서 음식도 한턱 냈습니다. 형이가 더 추워 서울보다. 그 당당함 덕분인지 다른 식구들도 두 분의 연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혼자 지내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했던 걱정을 덜었다고 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는지 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녀들에게 연인이 생겼다고 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일상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방 세상이 개화가 됐으니까 나는 이런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가시는 날까지 건강해야지. 안 되잖아요. 너무 저기 하니까. 그래서 아우 제가 걱정을 했나 걱정이 없냐. 예. 입이 들으면 아니 너도 그거 안 먹어. 얼른 주세요. 예. 그런 걸 내가 쫓아가서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의지하는 두 분 모습이 그저 좋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게 지내세요. 예, 그래요. 그래 아버님하고 오래 그냥 지내다가 제가 해야 될 일 해 주시니까 저는 더 드리고 말씀. 하는 것도 없고 할아버지가 아무리 며느리도
내가 이래도 내가 인물 없지 며느리는 아무 것도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아들. 그래도 두 분을 함께 뵙고 가니 떠나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멀리 외출을 합니다. 석 달에 한 번 서울 병원에서 할머니가 정기 검진을 받는 날입니다. 얼어서 난 내 손은 뜨뜻한데. 괜찮아요. 손 안 시려요?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할아버지는 갖고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아 할머니 간병비에 보탰습니다. 팔다리가 떨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일상의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동안 할아버지는 말없이 할머니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난 6년간의 투병 기간 동안 서로에게 느낀 진심, 그 마음이 두 분 사이를 더 튼튼하게 이어졌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몰라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할아버지 들어오셔서 할아버지 바라보고 웃었지. 할아버지도 좋고 웃고 할아버지가 이제 수술이 잘 돼서 내가 깨어난 게 할아버지가 저기 우리 동생들이 아유 또 우리 저기 며느리들 둘도 아유 할아버지가 저렇게 좋으셔서 핑글벙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벌써 걱정입니다. 치매 걸을 때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면 제자리에서 다리가 안 떨어지고 못 가요. 주춤 하다가 이제 가면은 뭐 비틀대거나 말거나 잘 걷지요 또 그렇게. 예전에 지난번 다녀가셨을 때보다 지금은 저 증상이 더 안 좋으세요? 약 드시는 거가 약이 파킨슨병은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 우울증, 치매를 동반하기 쉽다고 합니다. 머리도 가끔 핑 돌고 악화되기는 쉽지만 호전되기는 쉽지 않은 병이라는 걸 잘 알기에 할아버지는 병원에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일 난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좋은 방법 좀 뭐 안 나왔습니까?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수술하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수술하시는 거 지금 저 무서워서 못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하도 고생하셔갖고 돈도 그렇고 어때요? 네 됐습니다. 약은 3개월 처방했고요. 지금 제가 뵌 지가 뭐 지금 한 5년 됐는데 그 5년 오실 때마다 매번 이렇게 똑같이 오십니다. 시종일관. 그래서 어쨌든 참으로 그 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직접 이제 뭐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시라고 그러는데도 저렇게 가끔 오시는 걸 보면은 뭐 저 상당히 흐뭇하지요. 오랜만에 서울 온 김에 기분 전환이라도 하자고 나섰습니다. 젊을 때 서울 생활을 해본 할아버지와는 달리 할머니는 평생 청주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꽃 좀 봐. 구경하기도 좋다 이런데. 지하 상가 구경 지하 상가에. 예? 지하 상가요. 뭐 상가야 이게. 의류 도매상가에 구경 왔다가 다만 얼마라도 싸겠지 싶어 할머니 봄옷 하나 장만하기로 했습니다. 벗으면 이게 조금 내려가거든. 이게 얼마요, 그래? 아니 비싸면 안 사, 난 무조건 여기 뭐 괜히 들어와서. 사주지 마. 저기요, 그 우리 45,000원 받았어요. 얼마요? 45,000원. 아이고. 아유 가져가셔요. 노인네가 몸도 불편하신데 그냥. 여기저기 댕기시 사는 사람 흥정은 깎는 게 맛이라고 알뜰한 할머니가 몇천 원을 더 깎습니다. 할아버지는 구경만으로도 재미있습니다. 3만 원에 다 샀죠? 싸고. 내가 그래서 얼른 가라고 그랬지. 색깔도 이쁘고. 참 잘 샀어요. 조금 더 있다 요새 이거 입을 파는데 입고 송리산 놀러 좀 갑시다. 그래. 그렇지. 아.
봄이 오면 함께 고른옷을 입고 산에 꽃구경하자는 약속.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더 많이 좋은 걸 나누자고 두 분은 서로에게 다짐 같은 약속을 합니다. 구금도 안 와서 이렇게 나눠도 괜찮아요. 근데 없는 사람이 저녁 식사 때에 맞춰 할아버지가 할머니 집에 갑니다. 아니, 가실 때는 같이 가시고 오실 때 혼자 오세요. 네, 우리 집 볼 일이 있습니다. 아, 가끔 보세요? 자주 뵙죠. 아유, 가는 거는 이제 못 나요. 눈 보면 어떠세요? 아유, 얼마 보기 좋아요. 매일 들르면서도 할아버지는 빈손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해준 밥 땡겨 내가 지금 가져가야지. 밥통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내가 갖다 줘야죠. 어떻게 잘 놀았어요? 예, 그럼요. 야. 감사합니다. 썰렁해서 매일 몇 번씩 마주하는 얼굴인데도 볼 때마다 서로가 애틋합니다. 장구 치고 술이 깔았고요. 저녁 시간 두 분은 두런두런 각자 보낸 하루의 일상을 나눕니다. 할아버지의 저녁 방문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녁이면 더 팔다리가 아프다는 할머니를 위해 안마를 해줍니다. 할머니는 매일 앉아서 편하게 받는 안마가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그게 다 내 욕심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할아버지를 저렇게 있어서 하루 할아버지는 보고 싶어도 딴 사람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한테 소중한 분이라고 희망 생각해요. 물론 자손들 아들들 빼놓고 아들들 며느리 좋지요. 뭐 아들들 며느리 빼놓고는 제일 소중한 분이죠 나한테. 여기 피가 안 내려와서 순환이 안 돼서 이런 피해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저리고 막 야단나는 게라 올라가들 못하는 게 피가 제절로. 이게 한 50대 돼서 찍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자 이거 한번 보셔. 젊어서 이뻤죠? 한복, 한복 입으면 난 엄청 이쁘대요. 요 조그만 해가지고 요 어깨가. 목고개도 그냥 이거는 몇 살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때 한 50대 됐을 거예요 아마. 50대? 예. 이게 나 이제 죽으면은 영전 사진 하라고. 그 사진 하려고? 예. 그래서 이거 찍어서 해서 이렇게 둔 거예요. 아직 내 손이. 나는 여기 아마 무분한 게 하나도 없지 아마. 그럼 할아버지도 옛날 사진 한번 찾아본다고 지갑을 열었는데. 나오는 건 할머니 사진뿐입니다. 늦게 만난 사랑인데 남은 시간이 짧을까 늘 염려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뭐 한 마음으로 나가는 일이죠.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할아버지 생일날 아침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할아버지 생신인데 좀 특별히 해드리려고 그랬대. 할아버지가 인상을 잡고 쓰셔. 왜 할머니가 괜한데 돈 쓰는 것 같아 영 마땅치 않은 할아버지 표정에 할머니는 웃음만 납니다. 우리 할아버지하고 사는 게 재밌어요. 할아버지하고 지내는 게 재밌다고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그냥 괜히 인상 써도 내가 웃음이 나와요. 왜 저러나. 대본 인상이 틀려요. 그냥. 그러면 내가 아유 알았어요. 할아버지 하는 대로 할게. 얼른 그래 보자요. 매일 초라한 밥상을 차려드리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는데 할머니는 사드리는 생일상이라도 근사하게 내고 싶었습니다. 여기 몇 곡 나오는 줄 알고 이렇게 와서 만난 지가 벌써 한 해수로는 한 6년째 같이 하고 가는데 뭐 잘 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드리니까 미안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이 맛있게 잤어요. 자. 그 마음을 아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조용히 할머니 그릇 앞에 생선을 발라놓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제 두 분은 서로의 마음을 읽습니다. 잘 안 먹는데 이렇게 맛있네. 자, 같이 좀 갑시다요. 번영하지 말고요. 얼마나 떨어졌길래? 예, 알았어요. 예. 그래 이렇게 같이 가야죠. 혼자 후딱 그러고 내배워 어떡해요. 난 바닥 쪽 조는 줄 알았죠. 아이고, 손 안 싫어요? 안 싫어요. 시원하고 좋아요? 안 싫어. 시원해? 내가 장갑 빼드릴까? 껴보셔. 두 분이 운동을 위해 자주 오는 동네 뒷산은 봄이면 꽃도 피는 좋은 데이트 장소입니다. 파킨슨병인 할머니에게도 연세 높은 할아버지에게도 맨손 체조는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배운 박수 체조를 할아버지에게 가르쳐줍니다. 아유, 그렇게 소리 말고요. 그냥 방향을 뒤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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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이쪽 한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돌리는 거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아이고 참에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운동 마무리는 산책으로 합니다.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은. 노래 좋아하는 할머니 덕에 요즘은 할아버지도 노래를 흥얼거리게 됐습니다. 혼자서 살 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 현상근 할아버지와 오임순 할머니. 두 분의 사랑은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밧줄로 꽁꽁 밧줄로 해질녘 황혼의 은근함을 닮은 사랑. 그 사랑으로 두 분은 서로의 인생을 따뜻하게 끌어안습니다. 당신 떠났을 때 꼭꼭 묶어놓게 내가.